어딨어? 어딨어? 아이고, 왜 야, 난 몇년 만에 보는 거야. 나하고 허그레 애들 이 사람만은 안 해도 돼. 맞아요. 아이고. 야. 아이고, 언니. 아니, 10년 넘게 여행 가자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또 오네. 야. 그 언니와 나랑은 맨날 말은 말로만 여행을 가자. 그리고 여행은 내가 혼자 그렇지, 그렇지. 우리만 같이 갔어. 어, 너무 보고 싶어 했잖아. 심혜진 씨요? 뭐 15년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어요. 폭풍의 연인이라고 동서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서지간으로 만났는데 저 한 서른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어? 성격이 다르잖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네. 다르다고. 다르지. 비슷한 데도 있어요. 그래? 적정선. 적정선인 것 같아요. 비슷하고. 언니가 세잖아요. 언니가 세잖아요. 내가 뭐가 세? 아이, 세지, 왜 이래? 야. 난 안 세, 진아. 왜 이래, 아니, 정말. 왜 이래? 아주 그냥 뭐 막 미소지으면서 아, 네 이러지만 세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겠다 진짜. 남들은 잘 몰라. 몰라. 어, 왜 그래? 물론 혜진이도 만만치 않지. 혜진이 세지. 혜진이 신랑이나 나나 그냥 이렇게 잘 죽어 지내는 거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 저 이거 엄청 맞추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보다도 너랑 같이 서울을 떠나서 이렇게 본다는 게 난 정말로 지금 놀랍죠. 어, 미안해. 내가 맨날 아니에요. 그냥 언니 하루만이라도 근교에 가서 한번 그냥 드라이브 한번 해요 그랬는데 그거를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내가 했지. 지키지를 못했어. 혜진이하고는 이 혜진이 부부하고 네. 터키에 갔잖아 우리. 글쎄 말이야 나만 빼고. 근데 당신 빼고. 형부 때문에 아주 난 독특한 경험을 많이 했죠. 그 형부랑 나는 또 형부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왜? 나는 터키를 갔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데를 다 보고 싶잖아. 소피아 성당을 딱 왔어. 그래서 와, 난 이제 여기를 들어가 드디어 들어가 보는구나. 이랬다 했더니 혜진아 여기가 소피아 성당이야. 다 봤지? 가자. 나 그래갖고 결국은 그냥 거기 소피아 성당에 도장만 찍고 그리고 그냥 나왔잖아. 거기까지 가서. 왜 그랬어요? 야, 난 정말 나 잊어버리지 못할 터키 여행이었어요. 재밌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아프고 나서 친한 사람들하고도 다 연락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못 봤어, 다. 어, 맞아요. 그, 통화만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나 아픈 걸 알면 그 사람들이 또 더 부담스러워하니까 다 난 다음에 보자. 그래서 안 봤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났어. 맞아. 내가. 맞아. 아예. 그리고 처음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글쎄, 알아, 나도. 얘기 안 했대. 응. 부담될까, 부담 줄까봐. 물론, 명길 언니하고는 종종 연락은 하지만, 얼굴을 본 거는 2년 전에 하고 오늘 처음이거든요. 너무 반갑고, 너무 오랜만이고, 이렇다 생각보다 그냥 어제 그냥 며칠 전에 만난 것 같이 그냥 반갑기는 했죠. 근데 단지, 형부가 좀 이제 편찮으셨기 때문에 그냥 다른 감정이 조금 있긴 있었죠. 이게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약간 그런 뭉클함 같은 거. 그래서 어제 잠깐 방송에 두 분 그 예고가 딱
어, 나왔었어? 잠깐 두 분이 차 안에서 이렇게 어, 하는 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보니까 다른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 차 안에서 이제 형부가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어, 그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은? 네. 방송 녹화하다가 드라마 하다가 이제 차예련도 있었고 뭐 지수원이도 있었고 애들이 있었는데 어머 이거 봐라 옷을 봤더니 예련이 갑자기 우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얘 너 왜 갑자기 네가 그러니? 내가 어? 막 그랬었지. 아 그 진짜 웃겨 두 분 다. 네. 제가 여기서 내려다 봤거든요. 그랬구나. 무슨 소품 장면 하세요. 네. 조금 닭살이었어요. 그래, 닭살이어도 보기는 괜찮아요. 그래. 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사실 제주도를 오랜만에 왔지만 형부랑 같이 이 바닷가를 걸어본 건 처음이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어. 아 그래서 이렇게 닭살이. 그래서 내가 그 좀 막 뒤에서 형부는 이렇게 있는데 언니가 뒤로 막 다시 저 밥, 물, 저 물가로 막 뛰어가는 거야. 나잡아라. 물가로 막 뛰어가는 거야. 무슨 소녀 짓을 하는 거야? 네. 무슨 소녀 짓을 하는 거야? 네. 혜진아, 잘하셨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줄 몰랐다. 네. 나는 이 사람한테 들으니까 자기가 샌티아고에 두 번인 가 갔다 왔다며. 네, 다녀왔죠. 그래서 난 속으로 아이고 혜진이가 무슨 뭐가 속이 편하지 않을 게 있나? 그렇게 많이 걷게 고생일 텐데. 고생이에요. 엄청 고생이고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한 번까지는 알았는데 네가 또 갔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다고 할 때 언니하고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글쎄 그랬다며. 어, 근데 언니는 뭐 난 못 가. 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못 걸어. 이 사람은 못 걸어. 80km도 못 걸어. 그래서 800km야.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걷다 보니까 그게 그냥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그냥 800km를 걷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혼자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혼자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여행은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800km 걸어보는 게. 근데 버킷리스트에 있는 걸 해봤는데 그리고 또 가. 또 가. 네. 그래서 아, 사실 또 이유가 있잖아. 그치. 있죠. 아, 정말로. 800km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도착하는 날부터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참 남편이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아, 신랑이 얼마나 잘해줘.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거기 염점을 지를 땐 엄청 질러대잖아요. 그래서. 나도한테 이거 한번 가야겠다. 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갔다 온 거는, 아, 내가 갔다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리셋? 다시 리셋해서 가보자. 또 계획이 있어, 갈? 이제 그만 가. 왜요? 뭘 너무 걸어. 덴마크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11번째 오신대요. 거기를? 어머. 근데 노인이 다 되셨죠. 마지막이라고 이제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네. 그 전에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계속 오신데 와이프가 이제 먼저 가셨대요. 먼저 가셔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제 자기도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오는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 때마다 자기는 매번 다르게 다른 길을 오는 것처럼 다르다고. 자, 길은 같은 길인데? 네. 나는 중환자실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걸음말 못했어.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어린 갓난아이가 걸음 걷는 거 배우듯이 걷는 거 연습을 막 시키는 거야. 내가 했지. 막 이런 거 집구도 걷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걸을 수 있게 되면 집 주변부터 잠깐씩이라도 걸으라고. 내가 생전 안 하던 우리 동네 아차산 둘레길 주는데도 걷고 막 그랬거든.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 내가 요즘 걷는 거는 1차적으로 몸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고, 센티아고 이런데 하고는 수준이 많이 달라. 그래서 형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씩, 그래서 지금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럼. 근데 느리게 제주도 왔으니까 걸으면서 그냥 느린 맞아. 걸음으로 걸으면서 여행하는 거. 아 그래? 아, 그런 데가 있어 또? 제일 늦게 걷는 여행? 같이 해도 그건 어떨까 싶어서 세상에 가장 늦게 걷는 그런 거 이제 혜진이한테 배워야지.